소상단 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저닷거리 10시에 NPC 소상단 단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상단은 성장, 인내, 숙련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장 스킬은 소상단원이 퀘스트 보상으로 얻는 경험치를 증가시켜줍니다. 인내 스킬은 소상단원이 획득하는 신용도를 증가시켜줍니다. 숙련 스킬은 전투 시 주인공 캐릭터가 획득하는 경험치를 증가시켜줍니다. 퀘스트 보상, 신용도, 경험치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를 시켜주고 상단 가입 방법 및 상단 사통 팔달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상단이 없는 캐릭터는 상단의 다른 상단 메뉴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상단 마을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마을만 들어가면은 된다. 상단 대방은 상단이 없는 캐릭터에게 상단 / 상단 초대 캐릭터 명 명령어를 통해 초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방이 명령어로 초대한 캐릭터는 지원자 계급을 거치지 않고 사안으로 자동 승급됩니다. 대방은 관청 내 상단 홍보 메뉴를 통해 상단 홍보물을 작성할 수 있으며 상단 사통팔달을 통해 상단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단 사통팔달을 통해 작성한 메시지는 깃발 표시와 함께 사통팔달에 출력이 됩니다. 상단 사통팔달에 작성된 상단 명을 클릭하면 상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 홍보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상단 사통팔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소상단 단장, 소상단 창설. 자, 이렇게 입력하신 소상단의 이름은 강철비입니다. 한번 창설한 소상단의 명칭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창설하시겠습니까? 강철비 소상단이 창설되었습니다. 소상단 해체.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자, 신용도 300만 빠졌고 소지금에서 5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자, 그리고 신용도 300만, 창설 조건이 신용도 300만이고요. 창설 비용은 5억냥이에요. 주의사항은 주의사항 읽어볼게요. 창설된 소상단의 이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소상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이 존재하며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접속했을 경우만 소상단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단장은 부단장으로 임명하거나 추방할 수 있습니다. 단원을 추방할 경우 2일 동안 새로운 단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단은 최대 6레벨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2레벨부터 단장은 특별한 기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상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3억냥을 기부해야 합니다. 창설한 달에는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말일까지 아무도 기부하지 않았을 경우 소상단은 해체됩니다. 눈치 게임 오지겠네. 소상단 해체는 단장만 가능하며 복구는 불가능하다. 왜 끝난 맨 마지막 말만 반말이냐? 싸가지가 없네. 자, 그렇구요. W 누르니까 상단 정보창 대신 소상단 정보창이 뜨네요. 상단이랑 소상단은 같이 안되나봐. 오늘 획득 가능한 소상단 경험치가 3000 남아있습니다. 아, 이게 상단 같은 경우는 개설을 하면은 상단 경험치를 하루에 3000씩 올릴 수 있어요. 이게 퀘스트로만 올라가는 건데 퀘스트 한 개당 뭐 20점, 뭐 10점 이렇게 50점까지 있나? 뭐 그런 식으로 20점, 30점씩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레벨 올릴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고요. 초대. 초대할 캐릭터명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머리 쪽으로 나오네요. 기부하기 버튼은 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방이 아닌 단장이네요. 대방이 아니고 단장이라서 장판 안 주나봐. 기부하기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소상단 연회 이거 있고 상단 사통팔달이 있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아니 테섭에서는 내야 된다고 하더라. 연회 이 오 뭐야? 어? 써뒀나봐. 아, 소상단은 상단 사통팔달을 못쓰네. 같이 안 되고 소상단은 잡밥이라 그런가 그것도 안 해주네. 원래 저걸 해줘야 되는데 뭐야 왜 이래? 주인공 평타 데미지 안 들어간 거 싫어요? 소상단 연회 150회 보르테님이 총합 600 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상단 가입 한번 해보라고. 관청 상단 다른 상단 야매떼 가입 신청이 안됩니다. 소상단이랑 상단은 같이 안돼요.
가입 신청이 아예 막혀 있어요. 다른 상단에 가입한 것처럼. 상단 보스? 상단 보스는 뭐로 보냐? 상단 토벌 이거? H인가? 지원자 및 상단이 없는 캐릭터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소상단은 상단, 정식 상단으로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단 토벌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상단 스킬은 어디서 보냐? 아, 소상단 기술 정보. 아. 소상단원이 캐릭터 보상으로 얻는 경험치가 2% 증가합니다. 2%? 하나 더 찍으면 5%겠죠 아마? 상단 소환은 당연히 안되고 소상단원이 신용도를 2% 더 획득하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는 뭐 5% 획득이 당연히 주인공 캐릭터가 추가로 3% 경험치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3%야? 그럼 3% 6%인가? 2% 4% 아니면 2% 5%인 것 같고요. 숙련은 10%인 줄 알았는데 10%가 아니고 상단, 소상단, 중첩, 안됨. 연, 따로, 상단, 연, 소상단, 연회, 있음. 상단, 소상단, 중첩되는가? 중첩 불가. 마격, 지우, 없고, 상단, 스킬, 레벨, 6까지 올릴 수 있음. 아, 그렇네. 아, 1렙에서, 아, 존나 별로네. 그렇구나. 이게 하나밖에 못 찍는군요. 아, 생각이 잘못했네. 6레벨까지밖에 못 찍는데 성장 2개, 인내 2개, 숙련 하나밖에 못 찍어요. 숙련 하나 찍으면은 추가 경험치 3%가 끝이야. 뭐지? 상단 보스? 상단 보스 권한 없음. 자, 이렇게 화면을 바꿔서 상단 없는 계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기즈칸이라는 캐릭터고요. 자, 이 캐릭터에서 일단 소상단 초대 한번 해볼게요. 자, 강철비 소상단 보르테가 초대하였습니다. 강철비 소상단에 가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상단이 가입됐고 소상단 정보 이렇게 나오네요. 상단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바로 탈퇴 가능하고 대방신고 같은 거 없냐고요? 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대방신고는 없습니다. 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단을 개설한 사람은 상단에 대방이 되는 게 아니고 상단에 단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없어요. 자, 그리고 상단 한번 가입을 해볼게요. 자, 상단 가입 같은 경우는 원래 해당 상단의 마을을 찾아가서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관청 누르고 고객님 구독 감사합니다. 상단 누르고 다른 상단 누르고 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상단이 어디든 간 상관없이 가입 신청. 오늘 수요일이라서 가입이 안 되네. 뭐 어쨌든 이렇게 가입이 이렇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단 관련된 패치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신 노부...